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네. 동티. 그렇죠. 동티란 좀 무엇이며 셀프 동티 방법은 좀 어떤 건지 좀 알아볼 텐데요. 어떤 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동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티가 있습니다. 동터는 터에 발생하는 어떤 사람한테 있어서 피해를 주는 부정적인 요소를 동터라고 합니다. 터에서 발생하는, 그래서 터라는 말이 뒤에 붙는 거고요. 그리고 동티는 어떤 무언가, 사람이 아닌 물건 따위의 모든 것들에 의해서 탈이 났을 때 사람의 미쳐지는, 사람한테 해가 가는 어떤 피해적 요소들을 동티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 동티 영상을 올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민간요법으로 집에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탈이 났다라든지 생전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았다가 이제 갑자기 정말 어떻게 상황 대처법을 모를 때 그때 민간요법으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제일 국민동티법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테지만 그 며칠 전에 제가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 왕자, 그죠? 근데 그 왕자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포스트잇이 딱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러면 물건을 새로 들어오게 됐을 때 무조건 탈이 나는 건 아니에요. 단지 내가 운이 안 좋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상가집을 갔다 왔는데 이거 누적이 됐다라든가 이게 갑자기 재수가 없어서 확 터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물건 따위가 집에 들어와도 그것으로 인해서 탈이 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쇠로 된 물건, 나무로 된 물건, 아니면 뭐 옷가지 같은 거는 섬유로 된 물건, 여러 가지로 동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이 딱 들어오죠. 그럼 그 물건에 막 부적을 붙이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부적이 아닌 본인 스스로가 집에서 민간요법을 할 때는 이렇게 자그마한 포스트, 이거 포스트잇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지금 핸드폰에 지금 절반인 크기인데 이 절반인 크기에서 반 잘라도 돼요. 그러면은 자, 이제 왕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왕자를 대부분 이렇게 왕자를 위, 아래, 중간, 끝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왕자를?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위에서 써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위에서 쓴 걸 이렇게 뒤집어요. 뒤집어. 제가 이렇게 썼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뒤집어서 붙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렇게 붙여서 이걸 뒤집어서 붙여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붙인 사람은 또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라 할 말이 없고 이렇게 붙여 있는 걸 자, 이렇게 뒤집어서 붙이면 됩니다. 자, 그것도 여러 장 붙이는 게 아니고 한 장만 붙여도 돼요. 그리고 작게 붙여도 돼요. 자, 이 부분은 어떠한 그래도 아주 작게나마 그러니까 초기에 발생을 하는 그런 것들을 진압시키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집에 약간 상문이 들었다라고 느꼈을 때, 자, 이때는 솔직히 상가집을 갔다가 집을 왔어요. 집을 왔는데 내가 가지 않아도 내 집 안에 어떤 누군가가 다녀왔다 하더라도 상문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문의 힘은 어떤 기운도 뚫어버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전화의 전파로라도 재수가 없으면 타고는 해요. 근데 자, 상가집을 다녀와서 뭔가 이제 찝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찝찝한 거를 사람들은 발생을 하지 않았기에 그것을 잘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방치를 하죠. 그런데 방치를 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과 방치가 된 후에 터져서 예방을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건 예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방을 할 때는 가장 간단한 방법. 이 눈에 안 보이는 부정한 기운은 정말 매운 냄새를 맡았을 때 아주 곤욕스러워해요. 근데 거기다가 솔직히 요즘에는 글자가 많이 있는
그 달력이나 신문지를 막 벅벅벅벅 찢어가지고 같이 태워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집안에 문을 다 닫아요. 다 닫아. 다. 그러면 문을 닫은 상태에서 뭐 창고든 창문이든 어디든. 자, 그럼 후라이팬에 한 주먹 고춧가루를 투하시키는 거죠. 그것도 매운 고춧가루여야 되고 자, 소금도 정말 굵은 소금 있죠? 김장할 때 쓰는 굵은 소금을 또 투하. 그냥 한 주먹 한 주먹. 거기에 솔직히 원래대로라면 마른 건숙을 넣고 마른 건숙이 없으면 신문지 같은 글자가 많이 새겨진 걸 잘게 잘라서 거기는 넣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후라이팬에다 같이 태우면은 이 신문지는 안 타요. 그래서 후라이팬에 태울 땐 고춧가루, 소금, 그 다음에 마른 건숙. 건숙 없어도 되니까. 건숙을 못 구했다. 그럼 얜 패스. 자, 그럼 이 두 가지만으로 이제 볶죠. 그러면 이제 볶으면 이게 갑자기 이제 막 연기가 나요. 그럼 되게 매워요. 그럼 꺼요, 꺼. 연기가 너무 자욱하게 나면 아파트는 이게 스프링클러가 막 발생을 해서 물 쏟아지거나 삐용삐용 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했을 때 끄죠. 자, 그럼 여기서 이거를 자, 맨 집안의 맨 끝 지점부터 이제 돌리기 막 시작을 해요. 이제 돌려요. 자, 돌려. 그러면은 옷장도 다 열고 문을 다 열어야겠죠. 다 열어서 돌려. 그럼 이게 돌리다 보면 연기가 줄어들어요. 그럼 연기가 줄은 상태에서 다시 또 가는 거죠. 어디로? 볶으러. 볶아요, 또. 볶은 다음에 또 연기 난다. 그러면 마지막 멈췄던 지점에 딱 서요. 거기서 다시 돌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무한 반복해도 좋으나, 현관문까지 와야 돼요. 현관문까지 이제 왔을 때, 자, 이제 어느 정도 연기가 이제 찼다. 나도 맵고 막 이제 그 고춧가루의 냄새와, 그죠? 그러면은 그때, 자, 요 후라이팬은 현관문 앞에다 이제 놔두죠. 여기 안에 있는 내용물은 그냥 갖다 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냥 봉지에 식으면 이제 봉지에 싸서 이제 버리시면 되고요. 자, 이때는 자, 이제 모든 문을 다 닫고 했기 때문에 이제 냄새가 날 거예요. 자, 그때 문을 다 여는 거예요. 모든 문을. 환기는 20분에서 30분 정도 하고 집집마다 빠져나가는 그 속도가 달라서 뭐 어느 집은 30분에서 40분이 될 수가 있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부정을 한번 걷어내는 건데 이 행위는 어떤 사람들도 해도 무방하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 자, 이건 두 번째예요. 남편이 상갓집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우리 집에는 아기가 있고 노약자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참 근데 이럴 때 또 상갓집을 갔다 와야 될 일이 있어서 다녀왔다는 거죠. 그러면 되게 찝찝하겠죠. 그럼 그 찝찝할 때 어딜 들렸다 왔다 하더라도 남자들은 그런 걸 잘 신경도 안 쓰지만 개의치도 않아요. 근데 또 이거 뭐 팥 뿌려 소금 뿌려 안 먹혀요. 자, 그러면 현관문을 문을 열어서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행하는 일이에요. 행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안 되고 문을 열기 전에 바깥에서 행해야 되는 일인데 자, 이것은 남편들이 이해를 해줘야 될 일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해주시면 하면 되고 이해 못해줄 것 같으면 냅두시면 돼요. 요거는 자, 냄비 양은 냄비에 자, 이제 거기에 아까 막 신문지 같은 글자가 많이 새겨진 걸 잘라서 양은 냄비에다 넣어요. 넣으면 너무 많이 넣으면 많이 타잖아요. 조금만 넣는 거죠. 소량의 양을 넣을 정도의 냄비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냄비를 가운데 넣고 자, 태우는 사람 나 그리고 상가집 갔다 온 사람만 건너편. 그러면 가운데 냄비. 자, 여기다 불을 태우면 이제 활활 탈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불기둥이 너무 높으면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산 사람은 홀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건너뜁니다. 그래서 그 불기둥을 건너뛰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을 딱 뛰고 그걸 이제 걷어내는 거죠. 그리고 들어오면 삼재에 관련된 부정은 그 집을 들어오기 전에 그 밖에서는 모든 게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을 하실 땐 요 처방은 초기에 가장 잘 먹히고 그리고 이 상문이 어느 정도 시기가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먹히는 것이 느리고 안 먹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한번 버텨봐. 이것도 좋지만 상가집 봤다고 되게 찝찝한 그런 내 생각과 그리고 뭔가 집안에 아픈 사람, 아이들, 노약자, 면역력한 사람, 뭔가 사주팔자가 조금 흔들려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있을 시에는 이런 방법을 한번 택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운이 안 좋을 땐 특히 걸려도 다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민간 예방법을 하시고 나서 그래도 안 될 땐 전화를 주셔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셀프 동티 민간 요법과 그리고 그래도 집안의 어떤 상문으로 인해서 부정한 기운이 들었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잘 참고하시고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